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금리 그리고 더 장기간에 걸친 고금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이 여파로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2% 넘는 하락, 코스닥은 3%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머니키워드림 시청자분들은 이정혁 매니저의 조언대로 비중을 미리미리 줄여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 어렵고 불확실성이 짙은 시장에서 좀 재진입 타이밍을 이제부터 함께 찾아가자라고 말을 하네요. 더불어 쌀쌀해지는 날씨,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차트 매니저님 불러볼게요. 이정혁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어떻게 명절 동안 여러분 많이 맛있게 드셨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탱탱하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이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서 살이 자꾸 찌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긴 연휴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시금 우리가 또 기지개를 필 시간이 왔는데 우리가 연휴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비중 조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 이래서 차트 매니저가 자꾸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코스피하고요. 코스닥하고 코스피에는 곱하기 1.5, 코스닥은 2.5에서 3 정도를 곱해보시면 평균적인 종목의 등락이 그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가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진입할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 전에 계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웅크려져 있었잖아요. 막 매매하고 싶은데도 어땠어요? 참으셨죠? 너무 잘 참으셨고요. 이제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면서 선선한 날씨, 즉 찬바람 불 때는 뭐라고요? 그렇죠. 배당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주들도 이제 슬슬 공략을 해 나갈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재진입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께 이제 브리핑 내용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해외 증시 상황은 미 국채 금리가 현재 4.18%대 이 돌파를 하면서 큰 폭으로 지금 하락세를 좀 보였고 연준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전망이 커지는 모습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으로 좀 혼조세를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혼조세를 좀 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89 그리고 JP 모건 회장이 금리가 추가될 수 있는 상승 위험에 대비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촉각을 조금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인데요.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쌓여있던 거죠. 그런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매에 진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오전에 바로 매매에 참여를 하면요. 연휴 전에 매매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까지는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휴 전에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우리 오늘 오전에 매매 안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연휴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 셧다운. 자, 마감을 3시간을 남겨놓고 예산안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4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오고 또 그러한 이슈들이 해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개인 소비지출, 근원 PC, 자, 여러 가지의 어떤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환율이 1360원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환율 우리가 공부했듯이 환율이 상승을 하면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외인들의 이탈은 왜 나온다 그랬어요? 환차 손실로 인해서. 그죠? 환차 손실로 인해서 이탈이 나오고 이거를 보고 있는 누가?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더 빠지겠네. 야, 얘들아, 빌려와. 빌려와서 같이 더 누른다. 그러면 투매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락으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요,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지, 그리고 지수상에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을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러한 어떤 돌아나가는 자리, 지수에서도 돌아나가고 종목에서도 돌아나가는 재진입 타이밍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서부터는요, 여러분, 오케이. 내가 이번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지개 쫙 펴놓으시고요. 이제 몸 좀 푸시고 하나씩 하나씩 대응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 그 지난주에 장 마감하고 나서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네, 뭐 부결이네, 가결이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바로 이재명 체크 포인트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고,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다시금 무언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섹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요, 여러분, 큰 어떠한 테마를 따라가는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시장이 돌아나가기 전까지는 개별 종목들에 있는 이슈들을 잡아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 바로 토탈소프트와 푸른 기술, 요 두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있죠? 이, 거, 추, 매, 요 방법으로 요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으시죠? 네. 자, 토탈 소프트예요. 자,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차트는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길게. 네. 치즈 쫙 늘어뜨리는 것 마냥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22,2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현재 4,600원대에 와 있어요. 많은 하락이 있었죠.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차트가 요렇게 반원식으로 올라가는 요러한 자리들을 노리셔야 된다. 그래야지 요 상승폭을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매매하는 것들은 뭐예요? 추세를 돌파하지 않고 추세 아래 라인에 있을 때에는 매매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하지 마셔라. 아시겠죠? 물론 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요러한 변곡점 자리들을 노리셔야지 큰 폭의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무언가 횡보하는 기간들이 만들어져 있고 일명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트를 이제 조금씩 확대를 해서 보시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요, 상단에서 내려오면서 오케이,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었구나. 야, 너희들 여기서 해먹었어. 오케이, 인정. 자, 설거지까지 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집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부터에 들어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한 거예요. 이, 거, 추, 매. 거가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이죠. 거래량,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얼마만큼이 터졌는지를 딱 체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들이 실리고 있다. 얘네들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명 인사가요,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요. 예전에 막 그랬어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요, 저 뒤에 기업의 간판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도 엮어가지고 올립니다.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고 더 이상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점 라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가고 있다. 저점을 올리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차트를 좀 길게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보았더니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오전 차트였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돌려 세운다고요? 개인이 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꼬리 달리는 것들 공부했어요. 이 꼬리 달리는 것들 뭐 어떻게 공부했어요? 구세력과 신세력이 있는데 구세력은 차비를 줘서 보내고 신세력은 마른 오징어를 쥐어 짜듯이 짜가지고 예, 매집을 한다라고 했죠. 앞에 있는 물량 때 소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어 나가세요. 박 사장님, 어유 김 사장님 제가 사드릴 테니까 들고 계신 거 저한테 파세요. 물량 받아낸 거죠. 받아낸 물량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눌러놨어요. 확인사살하는 거죠. 더 나오는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위에서 흔들면서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네올매매 자리는 현재 윗자리만 조금 나왔어요. 깊게 물이 보이지는 않아요. 깊은 물일수록 더 높게 올라오겠죠. 그런데 너무 얕게 빠져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도 수상해요, 여러분. 아니, 보세요. 이 앞전 캔들을 보더라도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먹고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 저기에서 혹시 매집한 거 아니니? 매집을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눌러놓은 이후에 긴 시간 동안 거의 횡보 수준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이 바로 토탈 소프트가 되겠다. 뭐에다가 엮어도 한 번은 엮을 것이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를 가져다가 3년, 5년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뭐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만 딱 챙겨서 나온 이후 뭐예요? 그렇죠. 배당 관련주들 또는 조금 좀 시총이 조금 무거운 종목들을 대응을 해 나가면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겠다 해서 토탈소프트 우리가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 놓고 계속적으로 흐름 살피면서 매수 타이밍 오게 되면 진입해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푸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길게 보시라 그랬어요. 길게. 자,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종목들. 윗골이 달리는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죠. SG 그랬고요. 윙이푸드 그랬고요. 경창산업 그랬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것 외에도 플러스, 그죠? 이것 외에도 다른 종목들. 이렇게 골이 달리는 종목들 놓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공부한 게 이거 추매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락세를 그려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진 위치를 체크를 하시라 그랬죠. 이 거래량들을 이거 얼마씩 터졌는지 한번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통주식수 확인하시고요.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네들이요 여기에서 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해먹고 나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얘네들이 이것을 가져다가 무엇인가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세력의 흔적이잖아요. 세력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평단. 그러면 얘네들은 뭐 땅 파갖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얘네들도 수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물량들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물량을 얘네들이 뭐 한 거예요? 박 사장님, 김 사장님, 내놓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사놓은 물량으로 누르는 거죠.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왔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고수님들도 잘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기준 캔들이 두 개가 딱 보여요. 어머. 우리가 공부한 것 흐름 외에도 뭐예요? 기준 캔들까지 눈에 띈다라고 하는 거. 기준 캔들이 뜨면 뭐라 그랬어요? 대기 매수짜리 나온다 그랬죠. 기준 캔들 뜨면 뭐라 그랬어요? 대기 매수짜리 나온다 그랬죠. 우리 공부한 내용이에요. 기준 캔들 찾는 법. 맞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 캔들이 보였을 때 대기 매수만 걸어놨어도 분명하게 체결돼갖고 이만치의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한 종목이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들 제가 이렇게까지 표시해온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복기하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의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네. 자, 보시면 얘가요. 여기에서 이만치의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 멍충이가 7,000원, 7,500원에 모아갖고 10,000원, 9,500원에 텁니까? 아, 뭐 아무리 고점에서 털었다라고 하더라도 11,000원에. 아니, 누가 이거 2,000원 뛰기, 3,000원 뛰기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안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3천원 뛰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합니다 세력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올라갈 때 매매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서부터 노려보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지금 살며시 물이 찼단 말이에요. 매수자리 나왔어요. 기준 캔들 떴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기술적으로 한번 따라붙을 만한 종목이 바로 푸른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을 한번 보자고요. 자, 월봉을 봤더니 만약에요, 여러분. 이러한 거래량이 한 이만치 터져가지고 요 상단에서 이렇게 터졌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위험한데?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 이 박스권 내에서 이 상단을 뚫어주는 분명히 한 번의 큰 상승 패턴이 나와줄 것이다. 이번에요, 여러분. 뭐 강서구 뭐 모두 있고요. 그죠? 이재명 관련주니까 이 정치 테마주로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디에다가 분명히 한번 엮어도 엮을 것이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 뭐예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흐름 체크해가면서 대기 매수자리 또는 내올 매매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연습 삼아서 한 주씩만 한번 매매 한번 참여해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가장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 이번 연휴 때요. 제가 또 지인들도 만나고 친척분들도 뵙고 했는데 많이들 또 물어보세요. 아우 저는 좀 쉬는 날에는 이런 거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잘할 수 있니? 예. 친구놈들, 그, 뭐예요, 조카라고 하죠? 용돈 막, 이렇게 막, 넉넉하게 주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려준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기가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거, 추, 매. 요 네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 가장 중요한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요. 조금씩 공부하셔야 돼. 한 주씩 매매해 가면서. 아시겠죠? 처음서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주씩. 아시겠죠? 그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올 매매예요. 내올 매매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된다. 한 가지만.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노란톡방 또는 우리가 매매할 때 제가 사용하는 매매 패턴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8가지 정도 중에서 고수님들은 벌써 5가지 이상을 다 배우셨죠. 거기에다가 단타까지 지금 배우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다. 뭐만? 한 가지. 필살기는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두요. 여러분 평생 매매한다니까요. 그게 뭐다? 내올 매매다. 직관적으로 매매할 수 있으면서 선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선만 딱딱딱 그어놓으면 끝난다. 추세선만 그으면 끝나요.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한다.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 매매하지 않죠. 어디에서 해요? 얘가 빠졌을 때 하단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는 방법이다 해서 자 여러분들 연휴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연휴 이후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스타트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지금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복귀하자마자 관심 종목부터 또 딱딱 주셨습니다. 토탈소프트 저점 돌렸다. 그리고 푸른 기술은 최근 급등한 후에 또 내려오고 있다는 힌트까지 주셨죠. 관심 종목 함께 공부해 보시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고요. 저희 방송 시간 동안에만 공개를 합니다. 이 오픈 채팅방 50분 동안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11시 50분까지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픈 채팅 들어올 수 있는 방법 가장 간편한 건 QR코드입니다. QR코드 지금 네모나게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QR에 가져다 대시기 바랍니다. 잘 인식이 되면은 바로 오픈 채팅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링크가 하나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7788 참여 코드 입력과 함께 바로 입장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메시지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100원의 유료 통신비가 발생합니다. 문자 번호는 샵 3772번인데요.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장에 메시지 안에 참여 코드 그리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내 문자 보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거예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또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하신 만큼 조금씩 레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도 실력이 많이 성장하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는 좀 주린이입니다. 초주린이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부터 강의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차트 매니저님 알려주세요. 네, 이제 시장에 막 참여를 하셨거나 또는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체계적인 학습을 못하셨던 분들은 집중해서 여러분 공부하시잖아요. 매일 같은 이야기 같아도 제가 매일매일 가지고 오는 종목들만 가지고서 공부하셔도요. 학원 다니실 필요 없어요. 학원 같은 데 없잖아요. 누가 알려줍니까, 여러분? 그냥 종목만 하나 이렇게 딱 이거 매매하세요라고 해서 주지. 그죠? 근데 이 매매하는 포인트들까지도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챙겨서 보시면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진단부터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연휴 때요. 저도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 친구들은 이제 결혼 다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다 있다 보니까 거의 연휴 막바지에 이렇게 만났거든요. 근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알려준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종목을 하나 달라는 거죠. 아, 안 줬거든요. 왜? 본인이 어떠한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장기적인 종목인지 단기적인 종목인지 또는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야, 나는 느긋하게 하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시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캐치를 하시려고 하시면 일단은 내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어떠한 매매 포지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진단을 좀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연휴 전에 여러분 비중 줄이세요. 지수에서 나왔어요. 비중 줄이란 표시 나왔어요. 우리끼리 정해놓은 표시잖아요. 나오자마자 줄였더니만 지금 어떻습니까? 양지수가요. 너무 많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그만큼 좀 적으실 거고 어머 나 이번에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려갔으면 또 올라오니까요. 비중 관리만 잘해서 앞으로 매매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이 공부가 학습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주식으로 수익 내시기가 어려워요. 저 맨 처음에 주식 맨 처음에 입문할 때요. 주변에서 다 그랬어요. 야, 그거 주식하면은 집안 뿌리 막 뽑아먹는단다. 야, 그거 하면 안 돼. 야, 정혁아, 너 고소득도 칠 줄 모르는 애가 네가 무슨 주식이야. 아, 진짜 이랬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은요, 분명하게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에, 그 기준과 타협만 하지 않으시고 기준대로만 매매하시잖아요. 분명하게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의지만 가지고 노란톡방에 오세요. 이번 4분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오셔서요. 공부 좀 하시고 내년 1월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 쫙 해놓으신 다음에 1월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의지만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 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추매라고 해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쫙 하죠. 그러면 종목을 선정을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전에 분명하게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셨을 겁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 오늘 분명히 오전에 신성델타 또는 모비스 이러한 종목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지금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러고 계실 거예요. 맞죠?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단에다가 대기를 걸어놔라. 자, 밑에다가 쫙 대기 걸어. 식당 가서 대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짜증나지만 주식 매매하면서 대기하는 것은 즐기셔야 돼요.
이렇게 밑에다가 분할로 매수를 걸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분할로 지뢰 설치를 딱 해놨어요. 주가가 안 내려올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한 방에 올라가고 한 방에 내려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파동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얘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체결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이미 체결이 되었을 때는 수익권으로 바로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 어머, 이거 올라가나 봐. 어머, 이거 상한가 가나 봐. 그냥 막 따라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대기 매수 이렇게 걸어놓으면 하나는 걸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거래량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방송을, 지금 현재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빠박이 매니저 저 양반이 얘기했던 유통 주식수가 뭐지? 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딱 여시면은요, 가운데 여기 딱 보시면 주식수가 싹 보여요. 요 주식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한번 딱깍 눌러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요렇게 유통수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유통주식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종목을 보실 때에 총주식수로 봐야 되겠어요? 유통주식수로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대주주 물량 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유통주식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량을 체크하실 때 어때요? 너무너무 한눈에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도 이렇게 유통주식수 매번 키움 현재가 영화나 영화나 창 열어갖고 보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항상 보시고 있는 이 기본 차트 창에다가 이 차트 틀에다가 유통주식수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우클릭 딸깍 누르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요 탭을 누르시고 요 표시할 지표 선택에 쑥 보시면은요 유통주식수라고 해서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나서 화살표 딸깍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가요 요로 싹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 키를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이 여러분들 기본 그 차트 틀에 이렇게 유통주식수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야, 네가 총주식수가 요만큼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이만큼이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거래가 터졌을까? 수상하잖아요. 거래량은 못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조금 더 분석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대기 매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래량 파악하고 이평선 파악하고 추세선 파악하고 해가지고 매직기간까지 다 매수했어. 이제 매수했어요. 그럼 매도해야 되잖아요. 매도. 그죠?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몰라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력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점이 100%까지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가가 100%예요. 이 100%의 세력들도 물량을 다 털 수 있을까요? 저 가장 큰 꽁다리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그 꽁다리에서 다 팔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꼭지점에서 그렇게 매매 못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큰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분할로 매수했듯이 분할로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키움증권 기준 0624창을 딱 여시면 자동 감시 주문 탭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이 스탑로스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클릭, 그리고 옆에 있는 잔고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 잔고들이 막 나올 거예요. 요 잔고에서 하나씩을 클릭하면 내가 이익 실현을 하겠다. 얼마에 몇 프로에 하겠다. 내가 보유 비중의 몇 프로까지 매도를 하겠다. 체크해 갖고 조건 추가 딱 누르시잖아요. 올라가면요. 알아서 5%. 우리는 이렇게 하죠. 5%, 7%, 10%. 여기다 이렇게 매도 설정 딱 절반 딱 걸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제 이거 보고 있으면서 고점이 어디가 고점인지를 알고 고점에서 매도하시려고 하세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휴대폰에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주문 탭을 딱 누르시면요.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나올 거예요. 요 잔고에서 체크를 하셔서 마찬가지로 수익률 5%,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노란톡방에서요. 5%, 7%, 10%에다가 딱 매도 설정 해놓고 나머지 물량, 절반 물량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 수익을 딱 챙겨놨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말라면 말고, 상한가 갔네, 내일 한번 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매도 안 해놓잖아요. 어머, 이거 상 풀리면 어떡하지? 네. 운전하면서 그것도. 아, 위험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은 줄 때 챙겨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방송 보실 때에는요, 여러분 어때요? 오, 맞아, 맞아. 어머, 저 빠박이 쟤, 어머,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네. 근데 방송 딱 끝나잖아요. 아, 그 빠박이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나는 게 뭐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요. 제가 땀 닦는 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한 주씩 한 주씩 공부해가면서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공부해서 내가 내년에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이 있죠. 총선도 있고요. 네. 이벤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내년에 확 끌어당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노란톡장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내내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 오랜만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아침 시황 저희 강의 초반부에 보셨던 미국 증시 그리고 시황 요약해드리고요. 우리 방송 시간에 드리는 공략주 접근법, 구체적인 매매 방법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강의 영상도 찍어서 올라오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8가지 다른 매매 기법도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입장법, 문자메시지 입장법 두 가지 있고요. 먼저 QR코드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에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부분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인식을 시키셔서요.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오픈 채팅방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 참여코드 7788 네 자리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또는 잘 스캔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분들 번호로 답장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링크를 포함해서 메시지 보내드리니까요. 먼저 이정혁이라고 성함 세 글자 적어서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쪽으로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링크 자동 발송되고요. 마찬가지 같은 방이기 때문에 참여 코드 는 7788로 동일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를 또 공개하기 전에 강의를 한번 조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올 매매 기법이 적용된 종목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관심 종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 종목도 있을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정혁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들리거든요. 뭐냐면 차트 매니저 아니야?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세상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빠박이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은 오셔서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하자고요. 재미있게. 아시겠죠? 주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재미있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요것만 꼭 외워놓으세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그 이후에 뭐예요? 보조지표들도 공부하는 거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 공부하시면 되시지 저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저 부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고 매매에 참여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멘트가 좀 바뀌었죠. 예, 요 멘트가 좀 바뀌었습니다. 손실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예전에는 뭐였어요? 그렇죠.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던.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하단의 침수 구간, 그리고 상단의 화살표. 그 이후에 뭐예요? 5%, 7%, 10%의 매도를 하자.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내올 매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캐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해서 하나씩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단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5%, 7%, 10%에다가 자동 감시 주문으로 매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TPC 글로벌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미 TPC 글로벌은 요때 당시에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저점 확인 되고요. 요 기준으로, 요 앞전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해서 저점 확인 되고요.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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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네요. 걱정하시라 그랬어요? 마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걱정. 왜? 우리는 저점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올라옵니다. 우리 매수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갔죠. 자, 요 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은 분명하게 다시금 내올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나오죠? 화살표 여기 보시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다른 매매가 들어가겠죠? 우리 여기에서는. 예, 이거 공부했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자, 그러면 TPC 글로벌 이렇게 봤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6일 CNS. 마찬가지예요. 얘는 교과서죠, 교과서. 이러한 패턴은 교과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예요? 저점 확인됐죠?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세력들이 해먹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오, 오케이, 오케이, 빠지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나오죠? 한 번 수익을 낸 종목은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야 안 해요? 혼자 물찬 자리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다. 내가 매수한 자리로 다시 온다 추격할 수 있거나 또는 던지고 끝내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맞죠?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게요. 자, 에이텍 모빌리티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자, 똑같아요, 패턴이. 상승 나왔죠? 저점 확인됐죠? 추세 그어놨죠? 오케이.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더라도요, 여러분. 바로바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5%, 7%, 10% 자동 매도 걸어놨으면 올라가겠죠. 이 꽁다리가요, 여러분, 작지가 않았습니다.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가지고. 자리 또 나왔잖아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종목 뭐예요? 대동. 네. 우리 대동 단결하자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앞전 거요? 오케이. 저점 확인됐어요? 추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머, 어머. 너희들 저점 관리 이렇게 하고 있었어? 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딱 보이잖아요. 홀딩 하는 거라고. 홀딩. 따라가시는 거고요. 요 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에서 5%, 7%, 10% 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데 여기에는 다른 매매법이 적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장대 양봉 나오고 예전에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딸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장대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묶어두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각각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옥 매매를 한다고. 마이너스 22%, 25%짜리를 매수를 한다고? 야, 그거 지옥 매매야. 아니요. 다음날 바로 수익 나잖아요.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프라인 스터디에 오셨던 분들께는 알려드렸어요. 맞죠? 예, 네,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자, 다음 종목이에요.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한 자리에서 다 수익 나는 거예요. 5%, 7%, 10%. 5%, 7%, 10%. 수익 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종목을 찾아내기에도 너무너무 쉽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아니라 혼자 찬 자리에서 감으로 어머 눌릴 만큼 눌렸네. 나 들어가야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마만큼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내올 매매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노란톡에서 실시간 브리핑 계속적으로 우리 지금 김사부님하고 우리 수석 연구원하고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거기에다가 개별 종목 대응 영상까지 제공해드리고 또 주기적으로요. 이번 달서부터 아마 지금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오프라인 스터디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많은 인원을 모시지는 못해요. 지난번에 우리 홍대에서 했을 때에도 한 20명 가까이 오셨었나요? 그죠? 그리고 막 온라인으로도 막 보시고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하게 멋진 매매 기법을 통해서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자 히든 종목 설명해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고 우리 준비 잘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수익 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 공부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영상과 기법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다음 시장 구간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는 오픈 채팅방이고요. 저희가 약 10분 뒤에는 이 방 닫히니까요. 얼른 QR코드 아니면 문자 메시지 둘 중에 편하신 방법 이용해서 얼른 입장하시기를 바랄게요. 먼저 QR코드 입장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클릭해서 실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카메라를 이 QR코드가 있는 TV 화면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잘 인식이 되면 노란색으로 오픈 채팅방 링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휴대폰에서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고 참여 코드 7788로 설정해뒀으니까요. 정확하게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 이름 세 글자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답장으로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이니까요. 참여 코드도 똑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입장 완료 되겠습니다. 얼른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이정혁 차트 매니저의 오늘 공략주도 함께 만나볼게요. 차트 매니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자 이재명 관련주들로 오늘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정다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통오리, 유황오리, 정육서부터 해갖고 슬라이스, 뭐 오리주물럭 등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 오염수가 있죠. 오염수로 인해서 뭐 고기를 생선을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이거는 뭐 저는 모르겠고 예. 소금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소금도 이제 곧 다음 달이면 여러분들 또 김장하잖아요. 11월 달 되면 김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금 관련주들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정다운을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보실게요. 어때요? 작년에 이 영업이익을 이미 어땠습니까? 넘겼어요. 지금 남아있는 발표가 아직 되지 않은 3분기,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된다, 뭐, 더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흑자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무 추이를 보더라도요. 얘네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3, 4분기 때 뭐 계절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재무 추이 확인해 봤더니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어때요?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뭐예요? 지금 오염수 대응의 7,300억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렇죠.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어떻게 길게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요때도요, 우리 공부한 거 자리 나왔어요. 요날, 그죠? 이렇게 바로 다음날 수익이 나는 거. 요런 거 이제 깨알로 한번 공부해 봤고요. 자, 고점에서부터 이렇게까지 흘러내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어느 자리에 지금 현재 와 있구나. 고점 대비해서 저점인지, 중간인지, 그리고 이평선들 확인하면서, 너희들 지금 1년의 평균가 근방에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씩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만 여기에서 얘네들이 해먹고 나갔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긴 차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볼게요.
해먹었으면 여기에서 해먹었겠죠. 여기에서 해먹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서부터 물량을 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오케이, 여기 제외해요. 제외해요. 그러면 최근에 그죠? 몇 년이에요? 12월에 이렇게 물량이 다시 한번 확인이 돼가고 있고 유통주식수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점 라인을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 추세가 이미 어때요? 우하향에서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추세가 바뀌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네들이 무언가 슬렁슬렁슬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슈가 있고 오염수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예요? 영업이익까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서 보자 이겁니다. 자, 봤더니 추세 라인을 그어왔어요. 추세를 그었더니만 어때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줬더니 추세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중요한 지지 라인들을 체크를 해놨더니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체크 라인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크 라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비중 관리만 할 수 있다?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한 주씩 여기다가 한 주, 여기다가 한 주, 여기다가 한 주. 그죠? 그래놓고 나서 다 체결되고 올라가면 어유 땡큐. 응. 무언가 엮어도 엮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줘요? 배당까지 줍니다. 배당까지 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보시니까 어때요? 저점을 3일째 관리를 하고 있고요.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거기에다가 뭐예요? 검정색 뭐예요? 240일 2평, 즉 52주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뭐예요? 평균가다. 평균가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응해 볼 수가 있겠다. 만약에 손절 라인을 잡는 짧게 잡겠다라고 하면 요 라인에서 3호가 밑에 잡고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딱 잡아놓고 나서 대응하시면은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다운이라고 하는 종목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에서도요, 여러분, 우상향으로 틀어놨어요. 이미 거래량 동반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좀 해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및 오염수 수혜 예상이 되는 종목이고 지속적인 기관의 수급이 보이고요. 배당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 바로 정다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공테크예요. 시공테크, 카테르1의 엑스포 콘텐츠 제작도 하고 지금 현재 뭐가 있어요? 부산 엑스포, 그죠? 그러면 무언가 반드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차트 길게 한번 보시고요. 현재 주가의 위치 체크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좀 확대해서 보면요. 자, 여기 거래량 이 부분에 별표하시고 체크해보세요.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얼마가 터졌는지 체크해보시면요. 어머 이러실 거예요. 아시겠죠? 추세 마찬가지로 그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리가 비슷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받았어요. 20일과 60일은 뭐다? 이격도다. 이격도는 만나게 되면 위로든 아래로든 이격을 벌어지게 만든다.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얼마든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월봉에서도 중요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 시공테크요 보시면요. 매매 포인트를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공테크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기대가 있어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간다? 따봉!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작지만 지급이 되고 있는 배당 그리고 부산 엑스포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시공테크가 되겠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 주 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혼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긴 연휴 동안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같이 이제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이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고 배당도 나오는 종목 두 가지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내일도 다시 모셔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